안녕하세요. 와인국 크리스탈입니다.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이 이제 정말 가을인 것 같아요. 여러분은 가을에 어떤 와인이 생각나시나요? 저는 오늘 피노누아를 준비했습니다. 장발몽 피노누아 2015 빈티지고요. 이 와인은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이에요. 보통 피노누아가 비싼 와인들이 많은데 이 와인은 정말 오늘 밤 와인 한잔 생각나는데 뭐 없나? 할 때 딱 따도 부담 없는 데일리 와인이에요. 색깔은 피노누아 전형적인 그런 맑고 투명한 옅은 루비색이에요. 향이 정말 예쁘네요. 정말 그 잘 익은 딸기, 라즈베리, 푹 익은 바나나, 그리고 달콤한 향신료들. 맛에서도 과일 맛이 굉장히 두드러져요. 그런 잘 익은 베리류의 맛들이 잘 느껴지고, 그리고 탄닌도 꽤 있어요. 그래서 연도 길고, 아주 가볍진 않고, 그래서 한 미디움 바디 정도 되는 피노누아입니다. 피노누아가 약간 어두운 느낌의 피노도 있고, 밝은 느낌의 피노도 있는데, 얘는 굉장히 경쾌하고 밝은 느낌의 피노예요. 그, 양념이 강한 음식을 먹다 보면, 그 탄닌이 많은 와인보다는 이렇게 과일 맛이 많은 향긋한 와인들이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음식 중에서 뭐 불고기나 제육볶음, 이런 양념된 고기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, 아니면 뭐 낙지볶음이나 문어숙회, 이런 약간의 해산물류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자, 이번 가을에 피노누아 많이 드세요. 이번 주말 피노누아 한 잔. 와인국 크리스탈이었습니다.